내가 왜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될까? 밝은 제주 사회를 위해서 우영훈 지사가 힘있게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문 대리는 뭘 할 것이냐? 예. 아 이제 본론이네요. 네. 서설이 좀 길었죠. 사실 제가 정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것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두 분이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왜 꼭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직장 생활을 공무원 생활을 좀 했고요. 예. 저희 대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구당에서 상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상근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과정 속에서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여당 대 강력한 야당이 투쟁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왔다. 예. 그래서 정당 정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강력한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지구당에서 실무자 역할을 했었고요. 국회에 가서 보좌관 역할도 했었죠. 어린 나이 때 제가 수석 보좌관을 합니다. 네. 했었고 지방의회 활동도 했죠. 대선에도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유권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정점은 제주도의 건강한 제주도의 발전, 예. 따뜻한 제주 사회 이런 것들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약속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선거에 몇 번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실은 정치를 일찍 시작했으니까 예, 예. 좀 다른 삶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출마도 명분이고 불출마도 명분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같이 했던 소위 말해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었는데 선거 떨어졌다고 나몰라라 하고 함께 하기로 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영훈 지사랑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떨어졌고 떨어지자마자 저는 한 시간 만에 승복선언하고 바로 뒷날 완팀 선언을 하고 후보자 간에 완팀이 되고 또 조직적 결합, 조직의 완팀도 이뤄내요. 그리고 정책의 완팀까지 저희가 마무리 지어가지고 경선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전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저는 잘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것을 훌훌 털고 예, 예. 밝은 제주 사회를 위해서 오영훈 지사가 힘있게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문 대리는 뭘 할 것이냐? 예. 아 이제 본론이네요. 네. 서설이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활동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쨌든 국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대선이란 큰 판에 조직을 총괄했었거든요. 제가 문재인 캠프 전국 조직 상황 조직 관리 실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때 쌓인 일 경험과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중앙정부와 예. 또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잇는 가교 역할.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건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의도 경험도 있고요. 예, 청와대 예. 경험도 있고 공기업 운영 경험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도의회 의장으로서 어쨌든 그때 느낀 게 뭐냐 국책 사업이 진행될 때 지방의원들이 갖는 한계. 아, 예, 예, 예.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됐다. 확실한 예, 예.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여권은 다 갖춰졌다. 나만 네. 이제 들어가면 된다.
좋은 일 할 수 네. 있다. 훌륭한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확실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예.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힘이 확 실리네요. 확실하네. 네. 자, 이경희 의원님도 도의원 하셨고 네. 이번에 이제 또 총선 준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왜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될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내가 왜 정치를 했는가. 예, 예. 사실 제가 정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것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법무사를 하면서 이제 법률 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법률 민원 가지고 해결 안 되는 행정 민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행정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지? 행정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나이는 찼고 예. 공무원이 될 수는 없고 법무사 자격증은 있고 아 그래서 도의원이 되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도의원을 이제 8년 동안 했던 거고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한 번 또 꺾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잠깐 아프셨죠? 예, 잠깐 예.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큰 제게 예. 큰 인생의 어떤 예, 약이 됐어요. 예. 약이 됐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뭐 한 번 가지고 그러세요. 아, 예.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제가 많이 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설거지를 하면서 예. 이 설거지라는 것은 남들이 먹은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게 다시 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음식물을 제공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 것 같다.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했고 두 번째는 도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대리문이 전 청와대 비서관님 말씀하고 좀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도의원이 다룰 수 있는 건 조례 제정 개정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법이라든가 중앙상위법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거 국회의원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실정이라든가 제주도 여건, 제주도 지원과 관계된 부분에 상당히 불리한 측면,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현지까지 해온 국회의원분들이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좀 생색내기에 그친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일관되지 못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 예.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라면 예. 이경용이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늘 법률과 같이 이렇게 해왔고 충실하게 도의회 활동도 해왔기 때문에 제주도 실정도 잘 알고 이걸 내라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경용이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길 나의 문을 출판하면서 예, 예. 새로운 문을 제가 열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네. 하셨어요. 네. 그 나의 길 나의 문이라는 네. 제목으로 내셨잖아요. 네. 네. 일각에서는 문자가 그 다른 아니, 문자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님을 예. 초청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도민사회가 예, 예. 실은 제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고민에 휩싸였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저기 기사를 보고 못 가셨구나. 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예, 예. 참 서운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가는 것이거든요. 네, 불렀으면 네. 아마 둘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게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예, 예.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오셨으면은 복선 깔린 제목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됐을 네,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거기 문까지 들어가 있어서. 예. 네. 네.